하지만 세상은 허균이 공주 관아에 사명을 설치했다며 그를 헐뜯었다. 사명이란 그와 절친하게 지내던 서얼 이재영과 윤재영, 또 심우영의 이름을 따 비아냥된 말이다. 명문가의 자손이었던 허균, 그는 어떻게 서얼들과 절친해졌을까? 세상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손곡 이달을 스승으로 섬기며 비롯됐다. 이달은 조선의 이태백으로 비유될 만큼 뛰어난 시인이다. 하지만 이달은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관직을 포기하고 한평생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허균은 스승의 모습을 통해 조선의 모순을 일찍부터 실감했다. 허균이 전남 함열에 유배 갔을 때 쓴 시문집 성소부부곡. 네. 이게 바로 성소부부곡군요. 장독대를 덮을 만한 하찮은 글이라는 뜻의 성소부부곡에는 시, 수필, 편지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이 책의 마지막에 있는 논설엔 허균의 개혁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인재를 버린다는 의미의 유재론에서는 신분제에 대한 비판과 조선 사회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인재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서 인재가 드물다. 그런데도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다. 한 사람의 재주와 능력은 하늘이 준 것이므로 귀한 집 자식이라 해서 재능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며 천한 집 자식이라 해서 인색하게 주는 것도 아니다. 후기에 오면은 다산 정약용이 이런 관계의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허균 이 당시에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재를 고르게 써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국가나 사회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재론은 어떤 점에서는 신분 평등을 주장하는 하나의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허균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했다. 그 목마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서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홍길동전이다. 홍길동은 전남 장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실존 인물이다. 실록은 홍길동을 연산군 시절 조정을 괴롭힌 유명한 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허균은 그러한 홍길동을 100여 년이 지난 조선 중엽 그의 한글 소설에서 부활시켰다. 서얼이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홍길동전. 여기엔 조선의 모순을 안타까워하며 비판하는 허균의 개혁사상이 그대로 살아있다. 재능엔 천함이 없다는 유재론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민중에 있다는 호민론이 바로 그것이다. 허균은 호민론에서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임금이 아닌 백성이라고 했다. 그는 백성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관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한민, 세상을 원망만 하는 원민,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나서는 호민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가장 두려운 자는 호민이다. 호민은 잠자는 민중을 이끄는 지도자다. 임금과 지배 세력이 백성을 업신여기고 착취하면 호민이 앞장서서 원민과 항민을 선동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할 것이라고 허균은 경고하고 있다. 지금 백성의 원망은 고려 말보다 훨씬 심하다. 견원, 궁예 같은 호민이 나온다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임금이 가장 무서워해 두려워해 할 자는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오로지 백성이다 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 민주주의의 중심을 400년 전에 제시를 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교산허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운을 겪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산허균 선생이 제시했던 그런 그 민중적 세계관, 진보적 세계관, 열린 세계관은 바로 교산 선생의 호민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호민을 통해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꿨던 것이다. 허균은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모두 임금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채운 나라가 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는 것은 임금의 굳은 의지와 결단에서 나올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조정과 임금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허균. 그런데 이런 그가 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곳에서 395년 전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의 전초가 시작된다. 스스로를 강변치로 혹은 중림치련이라 부르던 7명의 서자가 있었다. 이들은 윤리가 없는 집이란 뜻의 무륜당을 짓고 시대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7명의 서자들은 모두 고관의 자제들인데다 재능도 있었지만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다. 조선으로부터의 소외, 그것은 서얼들을 행동하게 했다. 바로 칠서의 난이다. 문경세제.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의 주요 무대이기도 한 이곳에서 이들은 서울과 동네를 오가는 은상인을 공격, 은 700냥을 강탈한다. 거사자금을 모으려 했던 사건이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서얼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서얼금고법이란 제도를 통해 서얼에겐 벼슬길을 제한했다. 선조 제위 원년, 1600명의 서얼들이 서얼금고 철폐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병력이 부족하자 나라에선 서얼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시켰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난리가 끝나자 조정은 다시 이들의 벼슬을 빼앗았다. 서얼금고법의 폐지는 조선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16세기 이후부터 성리학 이념이 강하게 이제 사회에 정착되면서 신분 질서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 양인 천인의 신분 구조에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사신분 제도로 고착화되어 나갑니다. 이때 이 중인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 기술직 중인하고 더불어 바로 이 서얼들이 중인의 중요